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 문제 2회 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기재사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다 해보죠. 그 재무상태표 이름하고 함께 기재해야 될게 회사 이름. 자, 회사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회사 이름.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이 있죠. 이게 손익계산서라면 회계기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액의 단위가 있습니다. 뭐 원인지 100원인지 이런 게 있죠. 따라서 1번, 2번, 3번 함께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4번입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거래로 인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보유 중인 기계장치를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처분하였다. 자, 그러면 제 1단계 손해가 발생했죠. 그러면 비용이 발생됩니다. 자, 비용이 발생됐으니까 비용 발생되면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되냐면 감소되죠. 예. 당기 순이익이 감소되면 자본도 감소되죠. 이게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기계를 팔고 돈을 받았겠죠? 그런데 기계 장부 금액보다 덜 받았으니까 결국에 들어온 자산에 비해서 나간 자산의 금액이 크게 됩니다. 적게 들어오고 많이 나갔으니까 여기서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이겠어요? 예, 정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예, 4번입니다, 4번.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가증권의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매도강제증권 있습니다. 1번,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강제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예, 맞죠, 예. 결산일날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2번에 매도강제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렇습니다. 매도강제증권, 만기 보유증권은 그 보유 목적에 따라서 만기 보유증권 안 나왔지만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으로 분류돼요. 세 번째,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강제증권의 미실현 보유이익은 미실현 보유이익은 결산 시에 평가하면서 생기는 거죠. 그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익. 그래서 기말 현재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그거 오른 만큼을 평가익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고, 아직 처분한 건 아니니까 실현은 안 됐죠. 이를 미실현 보유이익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가 돼서 당기순이익 항목에 반영되죠. 그 다음에 매도강제증권이 또 있는데요. 매도강제증권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매도강제증권은 기말에 평가하게 되면 매도강제증권 평가 이익으로 이익이 발생되면 이렇게 처리되는데, 얘가 지금 수익비용에 속하는 게 아니죠. 얘가 자본에 속하고요. 그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매도강제증권의 미실현 보유이익은 단기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예. 단기매매증권만 그렇게 분류하고 매도강제증권은 자본으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당기순이익 항목으로 들어가려면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이 1년 내에 발생돼야 되는 건데, 매도가능증권은 일반적으로 매도가능증권은 1년 초과해서 보유하면서 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 평가하는 것이므로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본으로 분류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보기 4번은 맞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시산표 등식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실무시험 풀 때 시산표를 많이 가죠? 합계전의 시산표. 그 시산표 잘 보면, 시산표 잘 보면요. 왼쪽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자산과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부채와 그 다음에 자본과 그 다음에 수익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해당되는 왼쪽 부분 차변의 전체 합계와 해당되는 오른쪽 부분 대변의 전체 합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자산의 잔액과 그 다음에 비용의 잔액, 부채의 잔액과 자본의 잔액, 수익의 잔액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 판례서에 보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따라서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 비용의 발생 차변이고 따라서 비용의 잔액 차변에 남는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남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이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는데, 시산표는 결산시 작성되다 보니까 이 자산의 잔액이 기말의 자산 잔액으로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1년분이니까 총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부분은 기말 자산 플러스 총비용이 돼요. 그럼 는 하고 오른쪽 부분은 기말의 부채가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은 총수익이 됩니다. 근데 자본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자본은 기초자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기초자본에다가 수익은 더하고 비용을 빼면 기말자본이 되는 것이므로 이 자본은 기초자본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산표의 등식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산표의 등식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두 번째 해계연도, 2차 해계연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은? 그러면 정률법의 공식을 볼까요? 정률법의 공식이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상각률이죠. 정률, 상각률이 됩니다. 자, 미상각 잔액은 상각이 안 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구한다면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기고요. 그럼 첫 번째,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구해보면 상각이 안 된 금액은 취득원가니까 1,000만 원이 되겠고요. 곱하기 0.4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450만 원이 구해지게 돼요. 그럼 2차 연도에는 450만 원을 뺀 금액이 미상각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1,000만 원 빼기 450을 해요. 그리고 정률은 항상 똑같은 퍼센트로 곱한다는 뜻이니까 0.45가 됩니다. 이게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가 같은 거죠. 따라서 이걸 계산하시면 247만 5천원입니다. 예, 시험 보실 때는 계산기를 지참해서 푸시는 겁니다. 예, 정답은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같은 말로 뭐냐면 단가 또는 온가 결정 방법
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단가 파악하는 방법이죠. 재고자산 단가 파악하는 방법의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이 있죠. 이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중평균법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그 방법입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1번이고, 1번은 수량 파악하는 방법이요. 수량 결정 방법입니다. 다음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맞는 것은? 유형 자산에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취득원가를 일정 기간에 거쳐서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비용 처리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분명히 물어보는 게 수익인식 기준이죠. 1번, 비용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비용이 아니라 수익 금액이야 되겠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경제적 효益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맞고요. 예, 그대로 보기를 보고 좀 우리가 도움이 되는 보기들이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는 거 이렇게. 유의적이라는 말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았다는 거는 그 물건에 대해서 모든 소유권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이죠. 4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네, 1번 빼고 다 맞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강남스타일의 2015년 1월 1일 자본금은 5천만 원. 그 5천만 원은 5만 주 곱하기 1,0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2015년 7월 1일에 주당 1,200원에 만 주를 유상 증자하였다. 질문입니다. 2015년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 예, 자본금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예, 자본금을 구하는 공식이 발행한 주식수 곱하기 한 주당 뭐라고 그랬어요? 주당 액면 금액, 즉 액면 가액이죠. 자본금은 주식을 할증, 할인, 발행할 때마다, 즉 비싸게 발행하거나 싸게 발행할 때마다 자본금이 바뀌면 안 되니까 자본금은 항상 한 주당 액면가액으로 쓰도록 돼 있어요. 회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건데, 잘될 때는 주식이 할증 발행되지만 잘안될 때는 할인 발행됩니다. 그 할증 발행되고 할인 발행될 때마다 자본금이 바뀌면 안 되므로 예, 상법에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기말 물어봤으니까 최종 주식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처음에 5만 주, 그 다음에 만주 했으니까 6만 주겠죠? 6만 주 곱하기 1,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6,000만 원이 됩니다. 자본금은 할증 발행, 할인 발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공식을 외우시면 되겠어요.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가장 맞는 거는 그랬어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구분하죠? 쉬운 문제는 2번입니다. 그 1번에 고정 원가하고 변동 원가로 잘 나오는데 1번도 이 무슨 기준에 따라 분류하냐면 원가의 행태에 따라 분류하는 거죠. 이거는 행태는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직접 재료비 80만원, 직접 노무비 100만원, 제조 간접비 140만원, 외주 가공비 50만원, 기초 제공품 재고액 150만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 355만원, A, B, C, D는 모두 단기에 발생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총 제조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비용에서 기말에 완성이 안 된 제공품 재고액을 빼면 단기에 완성된 제품 제조원가가 나옵니다. 완성이 되면 제품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죠. 그럼 얘를 구하려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과 단기 총 제조비용과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알아야 돼요. 주어진 자료를 보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15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총 제조원가는 구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35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비용만 알아내면 이건 금방 풀 수 있겠죠. 단기 총 제조비용은 공식이 이렇습니다.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대부분 직접 경비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경비는 보통 공식을 내올 때 빼죠. 근데 지문에 직접 경비가 있다면 그것도 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얼마냐면 80만원입니다. 직접 노무비가 얼마냐면 100만원입니다. 자, 이번 문제 그 직접 경비가 나왔어요. 외주 가공비가 경비거든요. 그러면 50만원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140이 됩니다. 자, 이걸 전부 다 더하면은 370만원이 돼요. 시험 볼 때 계산기를 지참해서 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370만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풀면 그 답은 11번의 정답 3번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165만원이다. 다음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세무의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만원이다. 작업시간이 800시간이고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100만원 과소 배부라면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으로 맞는 것은? 자, 이 12번 같은 타입의 문제가 상당히 기출문제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의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의 공식은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 곱하기 예정 배부율입니다. 그 다음에 배부 기준이 지금 작업 시간이니까 실제 발생된 게 800이죠. 800시간. 이렇게 들어가요. 공식만 외우면 금방 답이 나와요. 곱하기. 예정 배부율은 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만원. 그러면 예상에서 배부한 금액은 800 곱하기 만원 하니까 8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예상에서 배부한 금액이죠. 예상에서 배부한 금액. 그 이 예상에서 배부한 금액이 100만원 적게 배부했다면 이렇게 나온 거죠. 실제는 얼마 발생했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9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는 900만원 발생이 돼야지 예정 배부액보다
차액이 100만 원이 되는 거고, 따라서 예상에서 배부한 게 100만 원 적게 배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물어보는 그 문제 타입이 이러니까 이 공식을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리고 예정 배부율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공식도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을 이용하는 기업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 제공품 2,000개, 완성도 30%, 단기 착수량 8,000개, 단기 완성품 7,000개, 기말 제공품 3,000개, 완성도 30%.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여기다가 밑줄. 이 말은 작업 진행에 따라서 가공이 된다라는 말이고, 그 가공된 진척 정도가 이 퍼센트에 들어있는 겁니다. 전량 투입된다고 나오면 100% 됐다는 말입니다.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으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투입된 제품이 먼저 완성된다라는 그런 가정이죠. 종합원가 계산할 때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거든요.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 달라라고 했어요. 종합원가 계산의 기본 틀은 전체 총비용 나누기 총생산량으로 하는데, 그 생산량에 완성이 안 된 것도 완성된 만큼을 곱해서 수량에 반영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수량을 갖다가 우리가 환산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식은 이론편에서 학습했듯이 암기를 해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지금 가공비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식에 대입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수량은 7,000개죠? 7,000개 빼기 기초 제공품 2,000개 곱하기 30%. 완성이 안 됐을 경우 완성도를 곱해서 그걸 수량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플러스 기말 제공품 3,000개 미완성됐고 완성도는 30%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 퍼센트 자리에 100%를 써야 돼요.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했다고 그랬으므로, 따라서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7,30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을 꼭 외우십시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그랬습니다. 접대비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번, 그 첫 번째 접대비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0만원,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10만원, 토지 관련 매입세액 10만원. 전부 써져 있는 이 내용이 불공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는 말이잖아요. 0원입니다. 1번. 이거 외에도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취득, 그 다음에 임차 유지비용,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건의 지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제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불공을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 불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번 공제 안 되는 거, 사업과 관련 없는 거, 그 다음에 이거 4번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그 다음에 5번 접대비 이거 나온 거고, 6번 면세사업에 쓸 거, 면세사업자가 공제를 못 받으니까 공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하고 관련된 매입세. 이게 많이 나오는 거 5개를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부가가 우리나라의 다음 중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예, 정답은 2번이죠. 자, 부가가치세는 첫 번째 국세고, 그 다음에 간접세다 이렇게 말했어요. 2번에 직접세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세고, 계산하는 방법은 전단계세 공제법을 사용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소비주구 과세 원칙을 택하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제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